유한아, 서류 하나 보낸다. 네가 꿈꾸는 세상에 이것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랄게. 행복과 불행은 혼자 오지 않는다. 빛이 강할수록 그늘은 더 짙게 드리우는 것처럼. 어릴 때부터 습관이라 좀 아깝지 않아요? 그때 가격당과 혐의로 조사를 한다고. 국방은 자진 신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로 뵙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촉이 좀 빠르지 않습니까? 네, 확실합니다. 그럼요. 네. 하나는 제거하고 완벽하게 아무것도 없던 것처럼 세팅해 놨으니까 그쪽에서도 별 위한 성의 표시 준비해 놓으시죠. 선과 악은 공존한다. 그렇게 그 속에서 우리가 찾아야 할 길은 대박 사건. 모여봐 재군들 모여봐. 하. 아니 그 북방에 지수철이 동영의 대표이사가 됐다네. 그러게요. 저도 그 소식 듣고 뭐지 싶었어요. 아 참. 아니 그 고등학과 담합 때문에 회사에 수백억 과징금을 때려맞게 하는 사람을 스카우트한다? 어? 아니 미친 거 아니야 진짜? 그러니까요. 어떤 커넥션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능력자는 능력자인가 봐요. 말씀해 보시죠, 김만수 씨. 녹음 사주한 사람이 누구죠? 지수철 이사입니다. 역시나 그랬네요. 조사관님도 알고 계셨어요? 예, 뭐 안에 정리해 보면 모든 상황이 한 사람을 지목하잖아요. 고등어과 담합을 주도한 회사 북방의 이사가 지수철, 북방의 고등어를 홍보한 먹자라레 어머니 김미소 씨가 송가에 대기 중. 송가는 동영의 입찰을 꼬박꼬박 참여하고 지수철은 북방을 떠나 동영의 새로운 동료. 이 모든 게 우연이라고 하기엔 절묘하잖아요. 그 사람 방식이 그래요. 잡고 쪼개서 여기저기 보내고 마치 모든 일을 고등어 손질하듯이 한다니까요. 그래서 그 대가로 지급되지 않은 대금 입금을 약속했나요? 네. 우리 포장업체 직원들, 그 가족들 먹고는 살아야 하잖아요. 그러면 왜 9월 15일부터 16일이었나요? 제가 처음 출입장 놓은 게 두 번 날 말씀하시는군요. 9월 15일부터 16일이면 그날은 우리가 동영에 관한 조사를 시작한 거예요. 그거네. 어? 우리가 언제 조사 나갈지 미리 알고 싶었던 거네. 그 정보를 팔아서 동영의 대표이사가 된 걸까요? 그걸로는 좀 부족하지 않나? 그 이틀 동안 그 사람은 도대체 뭘 알려고 한 거죠? 그거 아세요? 센 고등어도 도망내서 가져오면 아무리 씻어도 비린내가 나서 못 먹어요. 반드시 술에 담갔다 씻어서 조리해야 하죠. 전 그 고등어 마지막 포장 담당이었던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어깨는 지수철 이사 손안에서 돌아가요. 일개 직원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위치까지 올라간 데는 잡고 쪼개고 여기저기 보내는 그의 방식이 이쪽 세계를 장악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한테 한 가지 룰이 있죠. 자신이 직접 보고 들은 거 이외엔 절대 믿지 않는다. 뭐 변질되지 않은 정보만을 믿는다 뭐 그런 건가요? 그래서 그 조사 정보를 동영에 팔아넘기신 거고요? 그것까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확실합니까? 모르신다는 거? 네, 저는 녹음만 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건 왜 보내신 거죠? 그의 지시대로 이미 1차 녹음까지 완수한 뒤였는데 이 상자는 왜 지수철 이름으로 저희 쪽에 전달하신 거죠? 불법 녹음에 대한 대가는 밀린 대금 지급이 아니라 동영의 포장업체 자리를 주겠다는 거였겠죠. 그런데 그 약속이 틀어진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신선도가 최우선인 지수철 입장에서는 김만수 씨와의 관계도 어느 정도 변질됐다 생각한 거겠죠. 그런데 김만수 씨 입장에선 이미 납품까지 끝난 뒤에 또 한 번 배신을 당한 거고. 그래서 이 증거가 수면 위로 올라온 거겠죠. 하청업체 선정까지 모의했다 밝혀지면 본인이 위험해질 테니 그놈의 사주로 녹음했다 선에서 지금 증언을 마무리 지으시려는 거고. 또 나를 바꿨어. 지가에 달라는 대로 내가 다 잊었는데 그놈 또 나를 바꿨다고. 이사님, 저희 진짜 이러다가 죽습니다. 이사님께서 저 이사님께 대금 지급 좀 처리해달라고 한 말씀만 해주시면. 어! 이 사람이 내가 그런 얘기를 조 이사한테 어떻게 하나? 어? 해설에 사정사정해서 포장자리 꽂아줬더만 그깟 돈 몇 푼 못 받았다고 나한테 꼬라지야? 응? 아유 진짜 이게 다 공정이 때문이야. 베테랑인가 뭔가. 베테랑이요? 있어 공정이 직원. 그 자식이 여기저기 쑤시고 다닌 탓에 우리가 내야 될 과징금이. 싫습니다. 저 새가슴이라 그러는 못해요. 임 사장, 뭐 그렇게 쉽게 거절할 일이 아닌데. 잘 한번 생각해봐. 내가 이번 동영권만 잘 해결이 되면 업체 선정은 누구의 손안에 있을 것 같아? 그런데 모든 게 해결되니 연락이 되지 않았어요. 찾아가도 분천 받게 당할 뿐이었고요. 실체도 없이 쓰였다 버려지는 이 도장들처럼 사람도 회사도 자기 입맛대로 이용해 먹다 버리는 그놈을 잡아달라.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왜 베테랑 선배님이었습니까? 에? 왜 콕 집어 베테랑 사무관님께 이 상자를 전달하신 거예요? 공정이 때문이야. 베테랑인가 뭔가. 그 사람 입에서 튀어나온 이름. 우리가 내야 될 과징금이. 그 사람 숨통을 조일 수 있는. 아! 이름. 그 이름만 기억이 났어요. 그러니까
김만수 씨는 이 모든 사건이 베테랑 사무관님 때문에 발생했다 그렇게 생각한 거네요. 아니 잘못을 한 사람은 따로 있는데 어? 그걸 조사하는 사람이 잘못인 것처럼 말한다고 응? 또 그 말을 믿는 건 뭐야? 어? 절실하니까 가스라이팅 당한 거죠. 뭔 라이팅? 타인의 심리나 상황을 교묘하게 조작해서 타인에 대한 지배력을 높이는. 아, 나도 알지 잘. 어? 가스 뭐 화이팅. 응? 아이 그냥 가스 활명수로 마세요. 그래 뭐 어쨌든 뭐 그게 중요한 게잖아. 집중해봐. 자, 뭐 어디까지 얘기했어. 그래. 그래 난 또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응? 김만수 입장에서는 어? 이 모든 게 배 사무관 때문에 벌어졌다고 느낀다면서 지수철의 실체를 밝혀달라는 건 왜 또 배 사무관한테 부탁을 하는 거지? 그만큼 철저하게 수사해 줄 거라고 생각했대요. 옳은 일이라 믿으면 끝까지 파헤쳐 줄 사람. 아이 뭐 그렇게 속단인데 라고 김만수 씨께서 말씀하신 거고요.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지수철을 잡아들일 혐의가 있을까요? 뭐 어떻게든 해봐야지. 어? 해봐야지. 불법 도청 같은 거나 그 조사관 폭행 미수 혐의 같은 거는 경찰이나 검찰에서 처리할 부분이고 지금 상황에서 우리는 지수철한테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없는지부터 확인해봐야 될 것 같은데. 송가의 명의나 지분은 각각 김만수, 김미소에게 있고 업체 불법 청탁을 받았다는 것도 사실 아무 증거가 없어요. 녹음기를 가져온 사람도 지수철이 아니라 김만수니까. 녹음기 사용을 지시한 사람도 지수철이지만 결국 김만수의 증언뿐이고요. 하, 교묘하게 다 피해갔네. 재밌는 사람이네. 업무 지원팀에 등기로 우편 하나 와 있던데 내가 가져왔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행복과 불행은 혼자 오지 않는다. 그늘을 걷어내는 건 역시 한 줄기 빛이다. 국방의 조사가 이뤄지던 그 밤 지수철 이사방에서 나온 고등어 가격 담합을 말하는 건 영원히 묻힐 뻔했던 진실을 건져 올렸다 생각했지만 그것은 우리를 함정에 빠지게 한 미끼였다. 그러니까 담합에 참여한 업체가 세 개가 아니라 국방, 해솔, 청원, 동영 네 개란 말이지? 공정이 조사 나오기 전에 담합 문서를 조작했단 얘기네요. 동영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면서 그 대가로 지금의 자리를 제안했다. 뭐 그런 건가? 과징금을 면해주는 대가라. 요거는 신빙성이 좀 있다. 어? 아니 그 업체들이 담합에 적발되면 과징금을 부여받은 업체들한테 몰아주기 수법을 쓸 때가 있잖아. 요거를 역이용했네 요 녀석들. 어? 딱 걸렸어. 그나저나 내부 고발 포상금 제도가 있긴 해도 사실 용기 내기 쉽지 않은 건데 안조사관 선배한테 정말 고맙네요. 고맙지. 오랜 시간 우리 안조사관이 잘 설득한 덕분이지. 수고했어. 아유 뭐 수고는 아니 이게 뭐라냐. 어? 배 사무관이 안유하니 어? 그 뭐야 동영이랑 짝짝꿍 했다고 해갖고 얘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아 네 뭐 그랬던 적이 있었죠. 고생했어. 아니 과장님 뭐 잠깐의 오해도 있었지만 뭐 이제 우리한테 히든이 들어온 이상 잘 활용해 봐야겠죠.
좋았어. 좋아. 자, 그런 의미로 오랜만에 한번 외쳐볼까? 뭐? 어? 나! 가는 거야. 자, 이상은! 아, 나. 하나는 제거하고 완벽하게 아무것도 없던 것처럼 세팅해놨으니까. 눈을 감아보면 닿을 것만 같아. My way 난 더 흔들리지 않을게. 내게 닿아.